지금으로부터 약 3600만 년 전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쥐는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지내온 동물입니다. 지금도 징그럽게 생긴 꼬리 때문인진 몰라도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식이 좋은 동물은 아니지만 과거엔 병을 옮기거나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더더욱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쥐를 싫어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14세기 무렵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가량이 흑사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 사람들에게 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악마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흑사병 이전엔 고작 해야 곡식을 조금 훔쳐먹는 골칫거리 정도였지만 사태가 일어난 이후엔 혐오에 가까운 동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 혐오동물이란 낙인은 19세기까지 이어질 만큼 수백 년 동안이나 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의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쥐를 실험용 동물로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인간과 체온이 같고 유전적 유사성이 80% 이상으로 높은 쥐는 실험용 동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동물 실험으로 인해 인류의 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나 뒤지기 싫으면. 그런데 인간은 왜 하필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쥐를 실험용으로 사용했던 걸까요? 인간과 유전적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쥐보단 고릴라가 훨씬 더 가깝고 그렇다면 고릴라에게 실험을 하는 것이 쥐보단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릴라가 아닌 쥐를 실험용 동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쥐를 사용하며 얻게 되는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 일단 고릴라는 체구가 너무 크고 다루기도 어려워서 실험용으로는 부적합한 면이 있는 반면 쥐는 작고 다루기가 쉬워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가 편할 뿐만 아니라 쥐를 사용한다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큰 이점이 생기는데 만약 약물 실험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릴라는 체중이 있어 한 마리에게 많은 양의 약을 투여해야 실험 결과가 나타나지만 쥐는 쪼만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약물로 여러 마리에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약값만 봐도 고릴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비용 절감이 되는 데다 임신 기간이 짧고 최소 5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쥐는 사실상 무한 생성되는 가성비 실험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쥐를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작은 몸 크기와 비용, 번식, 그리고 인간과의 유전적 유사성 정도입니다. 물론 쥐뿐만 아니라 토끼나 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이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 모두를 통틀어도 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매년 200에서 300만 마리의 실험쥐가 실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려 6억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동물을 통해 얻어낸 실험 결과로 인간에게 임상시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타날 확률은 약 8% 정도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비록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과 쥐는 전혀 다른 동물인데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지는 질병의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 긍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확률이 조금씩 발전하여 현재의 의학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수의학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어 다른 동물들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실험용 동물을 사육하는 곳에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준다고 합니다. 실험을 하는 교수와 학생들은 1년에 한번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을 기리는 제사까지 지내준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이유도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